초보자시더라도 쇼츠하실 때 언어 여세요. 이제 구독자 0명이라도 언어 여세요. 구독자 0명일 때 언어 여는 게 더 좋아요. 왜? 유튜버가 처음 밀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으로 돼 있고 한국어만 돼 있으면 한국 사람한테 기본으로 열 건데 처음부터 해외도 열어볼 거 아니에요. 언어까지 다 풀어놨으면 그럼 이 나라에도 이만큼 이 나라에도 이만큼씩 테스트 해줄 거니까 더 유리하겠죠. 아, 이것도 팁이네요. 처음 시작하실 때 언어 여는 것도 배워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남들보다 훨씬 빠르겠네요. 계속 그냥 배우는 건다 말씀드릴게요. 언어를 이거 할때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게 번역을 스스로 한번 해서 이렇게 뭐 설명글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대한민국 때 있으면 한글로 집어넣으시고요. 영어 번역은 설명글만 번역하고 제목만 영어로 일단 번역을 하고 그 다른 언어권인데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언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근데 영어까지 번역해 놓으면 나머지는 영어가 번역됐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언어 설정만 해서 하신다는 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그냥 정리를 했는데 구체적인 기억이 안 나니까요. 검색 좀 해보시면 유튜브 언어 설정하기. 예, 네, 49, 한번 만들으셔서 해주시면, 그거 하시면요. 나라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좀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야, 우리나라 이렇게 사람들 너무 힘들어하는데, 솔직하게 유튜브에서 가족 모두가 해외 언어를 다 풀어놨을 때,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가 얼마일까? 한국에서만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 모두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씩 만들어갖고, 해외 언어 49개 언어를 다 설정해놓고 틀어놨을 때, 아, 진짜 좀 잘하셨다. 우리나라 사람들 컨텐츠를 또잘 만들잖아요.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가 얼마일까? 그러면 해외 언어를 열면, 달러를 벌어들이는 건데요. 국내에만 열면요, 우리나라 돈을 유출시키는 일. 이거 뭐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언어팩을 연 유튜버는요. 애국자고요. 해외 이런 거는. 언어를 한국어만 설정한 사람은 아유, 그냥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니까. 매국하는 겁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얘기하나요? 제가 막이 영상 얘기하려고 찍다가 멈췄는데 애국노가 아니고요, 그냥. 한국에 돈을 외부로 보내는 겁니다. 똑같이 애드센스 비용만 받는 기준으로도. 왜 그럴까요? 한국어로 서비스를 해서 구글 광고비를 받는 분은요, 받는 돈은 똑같아요. 구글이 50%, 우리 50%. 받는 분은요, 대부분 여기에 한국 광고주의 광고가 나옵니다. 한국인이니까. 광고주가 1억, 5천, 뭐 이래서 1년에 여기다 1조 정도의 광고비를 넣었다면 내 크리에이터가 5천억을 갖고 오고요. 5천억은 미국의 구글 본사로 갑니다. 한국 기업의 광고비를 5천억을 해외로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언어를 열어서 해외 150국에 내 컨텐츠가 열렸다. 그러면 그각 나라마다 글로벌로 광고하는 데가 있으니까 뭐한 1, 20%는 틀릴 수도 있는데 80%는 그 나라 광고가 열립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나라, 북미는 북미, 뭐 브라질은 브라질, 미국은 미국, 일본은 일본. 그럼 내 컨텐츠를 일본 사람이 보고 미국 사람이 보고 프랑스 사람이 보고 영국 사람이 봤잖아요. 너무 얘기하는데 웃겨요. 재밌어서.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기업이 된 광고가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컨텐츠는 내가 제공했죠. 컨텐츠 4가지 공했으니까 프랑스의 기업이 광고를 예산을 한 거를 절반을 제가 갖고 오고요. 절반은 미국이 가져가니까 저는 외화벌을 당한 거예요. 이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없겠죠. 그래서 매국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고요. 애국합시다. 지금 대한민국에 수익 좀 나시는 유튜버님들 이 영상 보시면요. 언어 여는 거 빨리 공부하시고요. 한국어만 그냥 자동 자막 걸면 오타 많아요, 한국어. 그러니까 한국어만 정성스럽게 다듬으세요. 그 텍스트 다운로드밖에 있거든요. 받아서 오타 없게 다듬으시고 다시 영상을 올리면 타이밍 매핑 돼요. 거기서 타이밍 매핑 시간이 걸리지만 매핑 되는 거로 그 내린 텍스트 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하시고 똑같이 자막을 올리세요, 영어로. 해당 나라를 자동 번역 되게 해서 트신 다음에 가신다면요. 애국자입니다.
강남, 일본에 보여주면요. 일본 돈 갖고 오고요. 절반은 구글이. 절반은 유튜버님이. 미국에 열고, 러시아에 열고, 영국에 열고, 프랑스에 열면요. 그 나라 기업이 쓰는 광고비를 컨테이너도 배도 필요 없이, 비행기 수송도 필요 없이 그냥 웨어버로 해주시는 거예요. 돈도 벌고 애국자도 됩니다. 애국자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소상공인 550만을 진짜 자기 홍보를 하시게 자기 스스로 내기는 내가 하고 내가 스스로 브랜딩을 만드는 그런 기쁜 행복을 경험하시게 하는 일하고 저도 당연히 돈을 벌 거고요. 그러면 그러고 대한민국이 해외 자막을 열어서 글로벌로 모든 컨텐츠가 진출하는 일에 지금부터 저는 집중할 생각입니다. 재밌죠? 이거 되게 웃기죠? 구글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다 50% 가져가니까 한국 거만 하면 50%는 국내 돈이 유출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영어를 다 풀면 구글이 반 미국으로 가져가고 반은 우리가 가져오니 우리는 애국자죠. 외화벌이. 이건 새마을운동 2차를 유튜브에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애국자네요. 애국자가 된다니까요. 언어를 열면. 앞으로 정말 같이 이런. 그쵸. 되게 재밌죠, 이거, 이 관점. 이거는 정말 많이 배우셨습니다. 네. 언어 다여세요. 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거 따라만 하셔도. 열었더니 한 명, 두 명, 세 명밖에 안 되더라. 네. 그 한 명, 두 명, 세 명만큼 애국자 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고 따라 하시는 분은. 맞아요. 예, 돈 벌어요. 제 2의 기회가 왔는데, 과거에는 한국의 기회였는데, 이제 쇼츠랑 자막으로 글로벌 기회입니다. 이거, 대한민국에 10만 분만 시도하시면, 이 나라 빨리 일어나요. 네, 그분들이 외화 벌어서 세금도 내주실 거고. 보통은 자기 돈 버는 관점에서 생각하는데, 네. 크게. 네. 나라 좋아지면, 카페 커피 하나 더 팔리고, 고구마도 하나 더 팔리고, 요즘 한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있죠. 먹힙니다. 먹혀요. 연구 많이 하시고 네. 한국의 쇼츠로 최근에 급성장한 채널들을 모니터링을 하시면 아 이렇게 하면 해외에서 먹히는 것까지 참고하셔서 많이 나오실 겁니다. 네. 나중에 뭐 100만 되시면 고구마 10개 사주세요. 네. 아 오늘 너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쵸. 오늘 재미난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거 빨리 올리셔야겠다. 아, 돈 받고 아니요 널리 알려요. 홍익인간 정신 널리 알리세요. 근데 이건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이거 영상 보고 분명히 연락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더 특히 뭐 쇼핑 같은 경우는 맞아요. 어떻게 하냐 뭐. 한번 아 그래 지금 강의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한번 나가서 또 거기도 해볼게요. 네. 신쌤 채널 가서 또 설명드리고 널리 알려야 됩니다. 왜 널리 알려야 되냐면 이런 정보가 나왔을 때 나만 알고 싶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다 해보시고 이거 좋다고 주위에 많이 퍼뜨리세요. 왜냐면 남한테 정보를 나눠주면요. 정보가 더 생겨요. 자꾸 생겨서 조수조 누끄럽게 넘쳐나는 거죠. 자, 밑 빠진 독에 물 가득 채우는 방법 아세요? 폭포 밑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폭포 밑에 갖다 놓으면 밑 빠진 독도 물이 철철 넘쳐요. 그렇게 들어온 정보 나눠주고 질문이 많아지니까 그 질문을 찾기 위해 탐구하다 보면 더 생깁니다, 정보가. 네. 제가 드리는 정보는 밑바닥에 들어온 데를 계속 새나가는 것처럼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보신 분들이 질문을 해서 폭포처럼 질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내고민으로 해보면 또 차니까. 계속 말씀드릴게요. 생각나는 대로. 이러다 보면 뭐 어떻게 먹고 살겠죠? 같이 많이 하시죠. 먹고 사는 걸 계속 나서 많이 올 것 같아요. 널리 제 꿈인 인류공원 네, 인류공원 하겠죠. 네. 네, 오늘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좋네요. 네.